자, 우리 소울쿵을 마치고 지금 레벨 91 메카닉인데요. 노버프가 105,553인데요. 아이템을 신발을 하나 더 바꿉니다. 스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야, 우리 노버프가 2,600이 더 증가했습니다. 현재 레벨 91 메카닉 스공은요. 노버프가 108,000입니다. 108,000입니다. 장갑은 냅체가 100이라서 아직 못 끼고요. 여러분, 장갑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장갑이 덱스 21%에 크리티컬 최소 데미지 15%입니다. 헤비 머신건은 무조건 크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장갑을 끼게 되면 스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우리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장갑을 끼면은 정말 세질 겁니다. 레벨 100대 노말 솔쿰을요. 한번더 보여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레벨 91인데요. 일단은 듀파를 사냥하는 듀파가 뭐 얼마 만에 잡히나 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방스님 팬가이 감사하고요. 한나 오잉님께서 별상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힌칭. 우리 불편한 케이님, 20세 가능하세요? 저 불편한 케이님 20세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원킬 뜹니다. 미스가 좀 있긴 한데요. 미스만 좀안 떠주면 원킬이 뜨네요. 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냥해도 경험치 느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 펀치를 날려주면은 이 펀치가 원킬이 뜹니다. 날려주고 내려가면서 한번더 날리면 되겠네요. 빠히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정도 속도면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내려갈 때 한번 써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려갈 때 한번 써주고, 요렇게 해주고 내려갈 때 한번 써주고요. 요렇게 해주고 내려갈 때 한번 써주고요. 요렇게 해주고 내려갈 때 한번 써주고요. 요렇게, 오, 굉장히, 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로미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는 로미오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로미오를 가야 될것 같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첨과 질차 드리고요. 잠시만요. 비매너 채팅 잠깐 블랙 좀 하겠습니다. 미그네틱은 지금 스킬을 안 찍었는데 일단은요 로미오를 갈게요. 여기보다는 로미오가 훨씬 사냥이 빨라서 이제는 뭐 찍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파이 휴지님 별상이 감사드리고요. 데미지가 세니까 세틀라이트는 나중에 찍어도 될것 같고요. 휴지님 별상이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그네틱 필드를 먼저, 럭키다이스를 먼저 찍는 게 낫겠죠? 휴지님 별상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럭키다이스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럭키다이스를 먼저 찍을게요. 마그네틱도 중요하지만, 이 럭키다이스가 만렙을 찍으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어서 계속 쓸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럭키다이스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그네틱 필드를 먼저 찍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자쿰 솔프를 위해서 세틀라이트를 먼저 찍을까요? 어차피 자쿰은 레벨 100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그네틱 필드를 그래요. 이거를 먼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그네틱 필드를 먼저 찍고요. 세틀라이트가 온오프 스킬이기 때문에
세틀라이트를 J에다 놓겠습니다. J에다 놓고요. 마그네틱이구나. 마그네틱 필드를 컨트롤러에 넣도록 할게요. 마그네틱 필드가 8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네. 아, 근데요. 스공을 위해선 럭키다이스를 먼저 찍는 게 맞아요. 아무리 마그네틱이 데미지를 추가로 준다고 쳐도 이 럭키다이스를 만렙을 찍으면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럭키다이스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청나게 빠른 레벨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추천 3만개가 코앞입니다. 690개 남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개가 코앞인데요. 추천 3만개는 처음 받아보는데, 아,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심알바 도와주시는 분, 우리 로미오 여기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알바 도와주시는 분 로미오로 와주시면 됐고요. 우리 증발이가 뭐 도와준다고 하니까 증발이 파티하고요. 뭐 스공 매용 30이신 분 없나? 아, 그 팬텀님이 매용 30이겠지? 아, 그러면은 우리 쟁탈경님이요. 쟁탈경님 감사합니다. 어떤 버프를 우리 꺼프금님이 나이트로드 아 우먼팡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입장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들이 입장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우리 우먼님 원대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입장 도와주는 거 알죠? 자, 일단은 채널을 옮겨서 일단은 자리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사라지면 채널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라지면 채널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아, 좋아요.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엄청난 빠른 레벨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틀라이트를 여기다 올리자. 소환 스킬이니까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자, 이 사냥 방법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먼님이 계시기 때문에 레벨이 높으신 분이 있어서 평균 레벨은 무조건 레벨이 119입니다 그래서 제가 119짜리 몬스터를 잡아야 돼서 미스가 정말 많이 뜨지만 한 마리당 경험치가요. 미스가 정말 많이 뜨겠지만 한 마리당 경험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경험 축적에 비해 하나 써주고요. 네, 정말 굉장히 쫙쫙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뭐 경험치 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공이 오버튜닝을 쓰고 184,700이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 노래 제목은 보헤노 클리닉의 어웨이라는 노래입니다. 야, 그래도 미스가 뜨긴 뜨는데 그래도 잘 박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카드키 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세 분 다. 네, 카드키 구해서 세 분 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심알바분은 심알바님은 심 주실 때만 나와서 주시면 되고요. 네, 심알바 정사는 사냥 끝나고 해드리고요. 일단 레벨 100을 향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커버스커의 신곡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노래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이 119짜리 몬스터인데요. 한 마리당 경험치가 얼마나 주는지 보세요. 치파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치파 레벨업 여러분, 경험치파 보세요. 경험치파 미쳤습니다. 경험치 올라가는게 경험치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치파가 장단이 아니에요. 아, 로켓을 쓰면 되죠. 그래요. 와, 경험치파가 장단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헤비머신건으로 사냥을 하겠습니다. 아, 2층에 양 끝에 하라고, 2층에 두 개 하라고요? 아, 2층에 두 개, 오케이. 괜찮네. 그래. 2층에 두 개. 여기랑, 여기. 여기면 왼쪽. 요렇게 해서 사냥을 하면 되겠구나. 아니다, 여기다. 그런 다음에, 너무 멀다. 너무 멀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열, 대라! 형님! 아씨, 너무 멀어. 진짜 너무 멀어요. 그래, 안쪽에다 해야겠다. 아이씨, 안쪽 별론데.
그냥 안쪽에다 할게요. 네, 그냥 안쪽에다 하고 뭐 대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드릴 러쉬를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러쉬 오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드릴 러쉬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면은 더 빠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올라가서 1층에다 마그를 깔라고요. 마그를 깔면은, 잠시만요, 저 왜 안 열려? 저 원래 가까이 가야 열립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1층에 마그를 깔고, 근데 마그가 레벨이 낮아서 저거 설치하는 시간에 더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마그가 레벨이 낮아서요 저 설치하는 시간에 더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이 안 열려. 저거 문이 안 열려요, 게이트가. 엑셀레이터는 안 찍었습니다. 이거 왜 저래? 우리 사하초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그네틱 필드 안 쓰겠습니다. 마그네틱 필드 쓸 바에 그냥 더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촌이 벌써 4개 감사하고요. 그냥 이거 게이트 여는 게 원래 이게 안 되나? 쉬, 잠시만요. 아, 이게 열리는데 왜 내려가면은, 어, 뭐야, 가운데 있으면은, 잠시만요. 된다. 어, 이제 된다. 어, 뭐야. 그냥 멀어서 안 되는 거라고요? 지속 시간이 아니고요. 문이 멀어서? 뭔 소리야. 문이 멀면은 설치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문이 멀면은 설치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문이 멀면은 설치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아, 그냥 사냥할게요. 그냥 이거 뭐하러 해, 귀찮게. 그냥 할게, 어. 아, 그냥 제가 알아서 밀격으로 잡겠습니다. 야, 답해놓고 밀격이 최고야. 안해! 초령가 안해! 우리 약집의 형남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초령가. 아, 지형이 끊겨있으면 안된다고요? 뭐씨 해봤어야지. 잠시만요. 어차피 30초인가 뒤에 풀려요. 감스트 하야님 팬가입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요. 마그네틱 말하지 마세요. 안해. 그냥 레벨업 할래요. 벌써 3억 다 돼가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
여러분들 자쿰에서 슬샤프스라는 거 똑같아. 아니 자쿰이란다. 막 혼테일 같은 데에서 슬샤프스라는 거랑 똑같아요. 혼테일에서 혹시 슬샤프 스위칭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슬샤프 스위칭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시간에 더 때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진짜로 속삭이 캐릭은 경험치 물려 먹었어요. 이 사람아 눈 리진이에요? 그냥 미스 안 뜰 때나 되면은 원킬 뜨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얘네들이 레벨이 119예요 그래서 미스가 뜨는 건데 미스가 안 뜨면은 쟤네 다 원킬이니까 그때부터는 사냥이 더 빨라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120까지 금방 찍을 것 같네요. 120까지 한 레벨 120까지요. 우리 사하초님 중요해서 뵙상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120까지 한 얼마나 걸리려나. 펫은 또 왜 죽고 난리야. 짜증나게. 아. 여러분 이 마족디아라는 펫이 이 마족 펫이 원래 잘 죽어요? 다른 펫보다 더 잘 죽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아이유의 정말 사랑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방송했죠. 그리고 11시쯤에 잤는데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볼일 보고 온 겁니다. 저 오늘 2시간 잤어요. 어제도 3시간 잤는데. 사하초님 중계방송 뵙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알바님은 왜 안 들어오실까요? 쟁탈님 그 심 주실 때마다 제때제때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심알바 혹시 돈 받는 심알바라면요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뭐 레벨업은 빠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레벨 100 찍으면 장갑을 끼는데요. 헤비 머신건 데미지가 엄청 증가합니다. 와 헤비 데미지 봐요. 그냥 헤비머신건 쓰는게 더 빠른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여러분 헤비가 더 낫지 않아요? 헤비가 더 간지가 나고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도 미스가 심하니까 아닌가?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 로켓펀치가 낫나? 그래 로켓펀치가 낫네요. 로켓펀치가 낫네요. 네 자 여러분들 레벨 100대 쩌는 썰쿰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러브찡님 스티커 5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혼테일은요 최소 들어갈 수 있는 입장 레벨이 몇입니까? 혼테일은 최소 입장 레벨이 몇이에요? 120입니까? 80입니까? 원대는 80으로 돼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80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요? 핑크빈도 레벨 155 이상 아니면 못 들어가듯이
아, 레벨 80대 변비캐가 나온다고? 안 나올 텐데. 그쵸, 변비캐가 120제죠? 그거 봐. 그래, 120제야. 그러면은, 지금 레벨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스봉 19만으로 되어있죠. 이제 미스가 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원킬이 뜨겠죠.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틱 도어 그런거 게이트 같은거 딸 필요 없이 그냥 데미지 세니까 그런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냥하면 되지 뭘 그런걸 해. 그래요. 사다리 대신 로켓 점프 쓰세요. 저는 사다리 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사하초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켓 점프 쓰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다리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금 사다리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레벨 100 되면요 스공 엄청 많이 오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레벨 100 되면은 아이템을 뭐 바꾸냐면요. 자투 15%에서 덱스 27% 자투 낍니다. 그리고 장갑 덱스 21% 크리 최소 데미지 15% 낍니다. 요걸 끼고 솔쿰을 하면 몇 분 컷이 나와줄까요? 헤비 머신건 데미지가 대폭 증가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새벽 방송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라고? 엑셀 왜요? 엑셀이 뭔데? 엑셀이 뭐야? 소환하여 맵에 있는 모든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방어력을 낮춘다. 어차피 원킬인데 이거 뭐하러 찍어요? 세틀라이트 찍어서 작품에 도움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레벨 100대 자쿰을 잡아야 되는데 세틀라이트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말이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입장 도와주실 분들 안 계세요. 징바라 너 장난치지 마라. 진짜 알겠냐? 우리 꺽부금님, 우리 우머님 나가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 들어와줘. 뭐야? 아, 우리 쟁탈경님 알겠습니다. 사하초님 뱁스 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판 심알바 얼마 받고 싶으세요? 아니 방금 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딜레이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입이 불러요. 뭘 마음대로 줘. 마음대로 하면은 레드불 가격 줍니다. 부르세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 장난은 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원 오케이.
제가 왜 시말바 가격을 맞춰드리냐면요.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심을 하신 분들도 만족을 하고요. 그래야 내가 탈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탈이 없게 하려고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입장 우리 심알바 도와주실 분 없으세요? 자, 우리 심알바 가능하신 분 없나요? 우리 성찰님이요. 아, 우리 성찰님 고맙습니다. 프리스트네요. 다음 채널이요, 다음 채널. 채널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팡이님 레벨 70 솔쿰 성공했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추천 3만개 넘었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추천 3만개 코앞입니다.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 제호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추천 3만개 딱 찍으시면은 그분 짱. 3만개 딱 찍으시면 짱. 아, 지나버렸다. 있을까 과연?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 오늘 최고기록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캡처해서 우리 방송국 이따가 12시 55분쯤에 찍어서 최고기록 한번 올려주세요. 아무나. 네, 최고기록이라 우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3만개 체험 받아봐요. 손님 뵙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시말바 하실 분 없나요? 아, 레벨 100 찍어서 빨리 아이템 끼고 스공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말바 하실 분 없습니까? 젠장 이런 주말 힝. 아, 진짜 시말바 하실 분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 정말 가격 잘 쳐드릴게요. 진짜로 돈 많이 줄게요. 우리 돈 필요하신 분들 사채 쓰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우리 창재팡님 아싸 시말바 돈 많이 준다니 해야죠. 대놓고 돈 많이 많이 받으려고 하시네요. 하하하하. 자, 다음 판부터 다른 시말바 구하겠습니다. 혹시 시말바 하실 분들 연락주세요. 예,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작품 7분 50초 컷인가? 뭐 그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니면은 풀버프 스공이 35만 6천 나온 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레벨 100 되면 스공이 더 올라갑니다. 35만 6천이 하이라이트입니까?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데 누가 안 올렸죠? 그런 거 올리면은 또 욕한다고. 내 방송 와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돈지랄 쩌네 병신아 그걸로 효도해라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겠다. 여러분들 스타일 돈수님 뵙수한게 감사합니다. 사하초님 중계방송 뵙수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노말텔 본체가 노말텔 머리가 뭐, 레벨이 몇이에요? 그 본체 머리 사하초님 중계방송 뵙수한게 감사하고요. 스타일 돈수님 뵙수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하초님 중계방송 뵙수한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레벨 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하초님 중계방송 뵙세요. 6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60이에요?
그럼 노말 자쿰은 레벨이 몇이에요? 여러분 노말 자쿰 레벨이 몇입니까? 노말 자쿰 레벨이 몇이에요? 네, 경험치비야 먹었습니다. 네네 110이요? 아 110이에요? 아 110이래요 110. 그러면은 제가 자쿰 노말 자쿰을 40 차이 났는데도 잡은 거죠. 맞죠? 그러면은 노말 솔트웰도 한번 레벨 120으로 도전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아까 제가요 잡어프로 맥댐 뜬거 보신 분들 제가 레벨 몇대 맥댐이 떴죠? 그 망치 스킬이 레벨 몇대 맥댐이 떴더라? 기억이 안나네 생각을 안하고 있더니 이 아토믹 해머를요 아 83대에요? 요게 아까 이게 맥댐이 떴거든요?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요 이거 와, 씨. 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여기 아까 맥댐이 떴는데. 근데 얘네들은 레벨이 높아서 맥댐이 안 되나? 파이님, 렉이 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풀버프 수공 새로 또 잴 거예요. 풀버프 수공을 재야 되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나름 저도 기록을 재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 풀버프 수공을 재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팡이유진님 뵙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희님 마그네틱 쓰세요. 쿨타임 안 보이니? 아씨 진짜.
메카닉을 키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올백댐이 떠요. 이게 나중에는 올맥댐이 뜹니다. 이게 나중에는 올맥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몬스터랑 고렘 몬스 일반 몬스터랑 보스 몬스터 전부 다 올맥댐 맞추겠습니다. 자, 버스커 버스커의 정말로 좋아한다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계속 이 노래 똑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반복을 눌렀구나. 죄송해요. 자꾸 이거 들었구나.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라는 노래입니다. 아, 몇 번 들었어요, 저거? 아, 깜빡했구나. 죄송합니다. 야, 몇 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세틀라이트 이제 두 마리고요. 100 찍으면 세 마리까지 되겠네요.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내려봐. 세틀라이트는 온오프 스킬이죠. 말했어, 그 아니라고, 이제 미스는 거의 안 뜹니다. 이제 거의 원킬이 뜹니다. 좋아요. 미스만 안 뜨면 원킬인데요. 그런 남자에게 네가 아까워. 매일 눈물 흘리기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야,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걸. 내가 그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작품 솔플할 때요. 레벨 100대는 경험 레벨 100대는 작품 솔플이 그 뭐야 헤비로 잡는 게 빠를까요? 팔을 뗄 때 헤비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펀치가 나을 것 같아요? 레벨 100 정도면 미스가 작품은 아예 안 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스가 아예 안 뜰 거예요. 헤비가 났다고요? 그런가? 팡이님 메카닉 70 솔플 성공했나요? 네, 레벨 70대 메카닉 솔플 성공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어째서 넌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은지. 그 여러분들이 도배하시면 렉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도배 좀 자제해 주세요. 바보도 아니고 난 화가 나. 한 번만 더 넌 울. 아, 그냥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일단은 레벨 100 되면요. 스공이 뻥튀기 됩니다. 지켜봐 주세요. 과연 레벨 100이 되면 노모프 스공이 몇이나 올라갈지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벨 120 되면요 잠재에다가 큐브를 또 해야겠죠. 이 메카닉 총알이 잠재되는 게 생길 텐데 그거를 하면은 큐브를 돌리게 되면은 충분히 보스가 보공을 또 달아주면요. 예, 보공을 지금 제가 여제총을 이걸 들고 있어요. 레벨 140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작품 헤비 맥댐이 뜨지 않을까. 그냥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총을 끼고 있는데, 아니요, 쌍보공 됩니다, 메카닉. 이게 만들면 그때 나도 뭔 짓을 할지 몰라. 못 참아. 그런 남자 때문에 울기에 넌. 황인이 현재 추천 개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추천이 3만 1000개 다 돼갑니다. 140개만 눌러주시면 3만 1000개고요. 우리 여러분 추천 3만 1000개 최고 기록인가요? 와, 우리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 색깔이 왜 초록색인가요?
이거 로봇이요. 초록색인 이유가 제가 페인트 칠했어요. 아, 농담이고요. 그 운영자님이 그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했는데 운영자님이 주셨어요.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파인이 왜 이렇게 약해요? 쌈바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레벨이 낮으니까 여러분들 레벨업 하면 점점 세져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진다니까요. 그리고 나 로켓펀치 지금 스킬 레벨 1이야 그러니까 레벨업 하면 점점 세지니까요. 우리 쿤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약하다고요? 하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하하하하 야 이 새끼야 맥댐이다 이 새끼야 맥댐 새끼야 이 맥댐 새끼야 예 맥댐 새끼야 맥댐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릴게요. 헤비 데미지 근데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점점 세질 겁니다. 새로우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레벨 100만 찍어도 수공이 많이 올라갑니다. 과연 수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해머로 사냥 해머 딴딴딴 근데 미스가 좀 심해서 해머가 원킬이긴 한데 미스가 좀 심하네요. 미스가 심해서 좀 별로네요. 그냥 이게 더 좋네요.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벨 100이 다 돼갑니다. 레벨 100되면요 노버프 수공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팡이니 루미너스 나오면 랭크로 도전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내가 그에게 써 벗어나게 해줄게 이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여러분 이거 순수한 믿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 왜 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뭔가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 일단 먹을까? 자 레벨업 직전입니다. 파이니 키보드 뭐 쓰세요? N키보드 청축이구요. 자 마지막 우리 레벨 100되면 수공이 완전 또 뻥튀기가 됩니다. 굉장히 특히 헤비 머신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100됐습니다. 자 비약 수공 올라가는 버프나 비약은 전부 다 빼고요. 지금 노버프가 11만 4천이죠. 야, 지금 노버프가 11만 4천인데요. 네 11만 4천입니다. 자 아이템을 뭘 바꿀 거냐면요 덱스 27% 카투를 낄 겁니다. 자 덱스 27% 카투를 끼면은 우리 아카시아님 스티커 5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덱스 27% 카투를 한번 껴볼게요. 갑니다. 야, 추천 좀 합시다. 추천 절차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4천이나 증가했고요. 장갑을 바꾸겠습니다. 12만입니다. 레벨 102 노버프가 12만 523입니다. 노버프입니다. 비약도 안 먹었습니다. 제 장갑 옵션이 크리티컬 최소 데미지가 15%가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비 데미지가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우리 헤비 데미지 한번 우리 개걸팡님 잠시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뿌띠를 한번 써주고요. 오버튜닝 한번 써주고요. 럭키다이스 한번 써주고요. 스공이 지금 21만이죠. 자, 스공 21만 8천인데요. 잡어프입니다. 아니다, 잡어프 아니구나. 더 해야 되구나. 자, 잡어프 스공이 23만 3천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레벨 100 메카닉이 잡어프가 23만 3,400입니다.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스킬은 다 썼습니다. 레벨 100 메카닉 잡어프 스공이 233,483입니다. 잡어프 23만 헤비머신건 데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 우, 잠시만요. 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잠시만요. 아, 확실히 세지긴 세졌네요. 27만, 26만 이렇게 또 뜨네요. 발당. 예, 발당 26만, 27만 이렇게 또 뜹니다. 그래도, 아, 확실히 세졌어요. 와. 야, 그, 와, 32만. 발당 32만도 뜨고요. 잡어프 스공인데요. 평인이 엔진 껴요? 어떤 엔진이요? 엔진 랩제가 몇인데요? 100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야, 엔진이 제일 높은 겁니까? 100제가? 아니죠, 120이죠? 그 골드 엔진은 제가 낄 생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냥 레벨 100제 엔진은 세트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 상점에 안 팔잖아요. 자, 일단은 100 메카닉 우리 녹화를 종료하고요. 다시 녹화를 키도록 하겠습니다.